민주화의 성지로 불렸던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에 종교인과 비종교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휘경동의 옛 고물상 건물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도심 속빈 공간에서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 문화 공유회장으로 탈바꿈한 곳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1968년 설립돼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불리며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건물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기독교적 사회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버켄 장학회에서 지난 5월 조성한 문화 공간 스페이스 콜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비어 있던 상업 공간이 카페와 전시 공간으로 변신한 겁니다. 옛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시위하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굉장히 핫했던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르신들만 오는 그런 공간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젊은 친구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카페는 어떨까? 카페 겸 전시 공간은 어떨까? 버킨 장학회는 식음료와 인테리어, 대화 공간 등 공간 자체가 문화를 공유하는 장인 카페와 누구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통해 세대와 성별, 종교 간 단절을 뛰어넘어 공감과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카페 수익금을 사회선교 사업에 활용하는 버켄 장학회는 공간 이용을 통한 새로운 기부 문화 조성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도 있습니다. 20여 년전 고물상으로 운영되다 최근에는 비어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간이 최근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프로그램과 소모임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간 조성에 나선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은 한 장소가 품고 있는 기억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주변의 경관 아니면 동식물 그리고 여기에 마을이나 지역과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기억을 계속 축적을 해왔고요. 그래서 빈집이라는 것에서는 뭐 개인적인 기억도 있을 것이고 집단적인 기억도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빈집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소의 기억을 회복을 시켜서 이걸 문화적으로 좀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최근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장소들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마을의 추억을 재생시키는 공간이자 문화 소외계층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간을 기획한 오동선 목사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동시에 죽어가는 공간들도 생기고 있다며 교회가 이러한 죽어가는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공간을 새롭게 구원하듯이 공간을 새롭게 재생해서 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에 교회가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또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고 또그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목사는 또 교회가 사김의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집에 우물을 파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기르도록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선교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그 공간을 향유하고 그 공간에서 환대받고 그 공간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꿈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복음 전도와 사회선교 방향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는 이때, 기독교적 가치를 품은 문화 공간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